톡이 형, 나 너무 심심해요.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아, 형 진짜 심심해. 빨리 심심하니까 빨리 놀러 가자. 빨리 놀러 가자. 맞아. 맨날 셋이서만 노니까 재미없고 솔직히 나는 뭐 어디 한적한 데로 막 떠나고 싶고 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멋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연으로 떠나보자. 진짜로요? 아싸! 나나나나나나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니 친구를 많이 줘. 오오오 컴온 베이비베. 저게 뭔 노래예요? 형 빠 그냥 빨리 놀러 가자.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 특별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연 속으로 고고고. 우리 고고다. 친구가 필요한 날. 말 통가요. 초록이 깊어가는 여름의 끝자락. 불거머 같던 무더위도 물러나고 이때를 놓칠세라. 도시의 아이들이 자연의 품을 찾았습니다.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오늘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체험을 하면 되겠습니까요? 어? 뭐야 이거? 어? 콜라 있어요, 콜라? 이거 또 뭐야? 아. 생존 키트가 들어있는 배낭입니다. 톡톡씨는 지금부터 생존 체험을 할 거고요. 느낌씨와 물음씨는 호기심 원정을 떠날 겁니다. 아싸! 호기심! 아니 나는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생존인데. 아니 이거 너 뭐야? 어? 이거 불 켜는 거 그거 아니야? 뭐야? 우와! 불 쉬고? 불! 불!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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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너네 둘이 한번 오늘 잘 해봐. 난 어떻게든 꼭 생존할 거야. 꼭 살아서 만나. 안녕. 안녕. 너무... 아쉽다. 사실 안 아쉬워. 그치? 호기심. 생존. 아~ 왠지 모를 걱정과 불안감이 톡톡 씨의 발길을 무겁게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럴 때 형 노릇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혹시 알고 있니? 모르니? 이거 어? 톡톡 씨와 함께할 오늘의 행동 대원들 듬직하죠? 얘들아, 덩치만 큰 이 노란 형을 부탁한다! 자연에 던져진 이들의 생존 전략 첫 번째는 톡톡 집은 왜 필요해? 체온 보존하기 위해. 체온 보존 또. 비바람, 야생동물, 바람, 야생동물, 바람, 내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막기 위해서 질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와 야생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해줄 집을 지어볼 텐데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선 기초 작업이 중요하겠죠. 아, 여기 있는 나무들로 여러분 일단 기본 골조를 잡는 거예요, 구조를. 자,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나뭇잎을 좀 잘라놨어요. 이 나뭇잎을 덮어서 지붕을 만들어야겠지. 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보면 끈 있죠, 끈. 네. 묶어야 나무를. 네, 묶어야 돼요. 그래서 그 끈으로 묶어서 집을 완성하시면 돼요. 자, 회원들이여 활동을 시작하라. 기초를 배웠으니 각자의 전략을 더해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의 골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재료부터 수집해야겠죠. 수명을 다한 나무 기둥을 모아 뼈대부터 만들고 여기 두 개, 또 하나. 두껍지만 오케이 합격. 오호호, 몸쓰는데 자신 있는 톡톡씨가 두 팔을 걷고 나섰군요. 기둥의 무게를 잘 분산시켜 뼈대를 세운 후 끈으로 꽁꽁 흐트러지지 않게 묶어줍니다. 말썽꾸러기 아이들로만 보였는데 와, 서로 협동하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꽤 듬직해 보이네요. 만약 바람에 날아가 버리면 집이 무용지물이 될 테니 뼈대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우왕좌왕 생애 첫 집짓기! 얼추 형태가 잡혀가고 있긴 한데 하나는 여기에 지지를 하고 거기에다 얘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얹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튼튼할 수가 있어. 너네가 선택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 이사 가는 건 편하거든. 2분이면 가. 바로 갈 수 있어. 이사 가자. 오케이! 나무를 지지대로 활용하라! 오!
선생님의 꿀팁까지 더하고 나니 뼈대가 번듯하게 세워졌군요. 이제 비바람과 햇빛을 막아줄 그늘막을 얹을 차례. 꽉 잡아야 돼. 거기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얹어서 그늘을 만들 거거든. 자, 이렇게 거친 자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생존 하우스 완성! 집이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상 상황이 닥친다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질 것입니다. 일로 와봐. 우와, 들어가니까 어때 지금? 완전 시원하진 않은데 어쨌든 뜨겁지는 않아요. 아, 시원하진 않지만 뜨겁지도 않다. 네. 이번엔 옆집의 상황도 살펴볼까요? 오! 이 집은 디자인을 꽤 신경 쓴 것 같은데요. 마치 월계수관을 쓴 고대 그리스 건축물 같다는. 자, 이렇게 대원들의 첫 번째 생존 미션, 집 짓기 대성공입니다. 협동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못하니까 협동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집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기둥? 왜요? 기둥 없으면 지붕 뼈대요. 뼈대. 뼈대. 네. 뼈대가 없으면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짓는데 땀 흘려서 한 거를 나중에 딱 보니까 잘 만들어졌고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톡톡쌤이랑 같이 만든 것도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좋아. 이 파이팅 그대로 다음 미션으로 고고 하자고요. 생존 전략 두 번째는 바로 파이야! 어둠을 밝혀주고 음식을 익게 하고 체온을 높여주는 불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2018년 현재 그 흔한 라이터나 성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아요? 지금 이건 뭐예요? 네, 나무 간의 마찰을 이용해서 작은 불씨를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나무와 나무를 마찰시켜 불을 얻는 도구를 드릴이라고 하는데요. 그 옛날 무작정 손으로 비벼 불을 붙이던 핸드 드릴이 시초입니다. 나무판 구멍에 막대를 대고 두 손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비비는 것인데요. 나무와 나무의 마찰에 의해 탄화한 톱밥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숙련자가 아니라면 몇 시간을 비비고 계속 비벼도 불이 잘 붙지 않는 매우 고난이라는 것이 함정. 그리하여 우리는 드릴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활을 이용하는 도우 드릴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쉽게 나무를 비빌 수 있는 한층 발전된 형태의 드릴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펌프 드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줄을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는데 네. 이 상하 운동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감기거든요. 우와.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마찰을 강하게 일으키는 도구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곧 밑에서 연기가 나요. 원시 툭툭! 펌프 드릴로 불 붙이기 도전! 더! 오늘 안에 연기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톡톡 씨는 계속 펌프 드릴 비비시고요. 대원들은 좀 더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장작에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싹 마른 잔가지를 불쏘시개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그럼 불쏘시개는 어떻게 만드냐고요? 바로 파이어 스틸을 이용하는 거죠. 오호! 불꽃! 오! 잡고서 탁! 다시 탁! 이겠지?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우와! 오! 불꽃 남자 등극! 타이어 스틸은 원시적인 부싯돌이나 라이터 부싯돌과 같은 원리로 불을 붙이는 도구입니다. 돌멩이로 부싯을 내려치면
미세한 철가루가 긁혀나가면서 동시에 타격열에 의해 공기 중에 발화하게 되는데요. 아, 이것을 전문 용어로 불똥이라고 하죠. 이 불똥을 불이 잘 붙는 부식기스로 받아 작은 불을 만든 다음 나뭇가지와 같은 불쏘시개로 옮겨 큰 불을 만드는 것입니다. 파이어스트에서는 요요 막대가 부싯돌의 역할을 하면서 쇠 긁기로 막대를 긁으면 불에 잘 타는 금속 분말이 긁혀나와 불똥이 파바박 튀는 것이죠. 연약한 불꽃처럼 보이지만 순간 온도가 무려 1650도까지 치솟는다고 하니 얕잡아 보면 안 돼요. 휴지 부식기세 붙은 불똥을 불쏘시개로 옮겨 불을 안정적으로 피운 다음 큰 장작을 넣으면 오래오래 불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더운 날씨에 불 붙이느라 몸이 불덩이가 된 우리 대원들, 생존을 위한 셀프 파이어 어땠나요? 어려운 거를 성공했다는 거 자체가 좀 기분이 좋아요. 조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조금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불은 언제 어디서든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큰 불로 번지기 전 서둘러 불길을 잡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건 뭐? 화재 진압의 기본! 소화기 사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소화기에 핀을 뽑고 목표물에 조준한 후 손잡이를 꽉! 오! 관역이 시원하게 샤워를 하는군요! 집 짓고 불 피우고 피웠던 불을 다시 끄는 것까지 톡톡씨의 생존 체험 미션 클리어! 자, 우리는 호기심 원장대! 야, 무거워! 무거워! 무름아, 네? 우리 미니 뗏목 만드는 거 알고 있었어? 미니 뗏목? 그럼 당연히 알죠. 우리의 첫 번째 미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강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문제없이 건너게 하는 그런 미니 뗏목을 만드는 게 우리 첫 번째 미션이라고요. 첫 번째 미션? 그럼 바로 준비됐어요? 준비됐지. 준비됐어? 준비됐지. 그럼 미니 뗏목 만들러 고고! 고고! 미니 뗏목. 호기심 원정대가 출동한 현장, 미니 뗏목을 만들기 위해 팀별로 아이디어 회의가 한창인데요.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저요!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자. 우선 각자 만들고 싶은 뗏목의 형태를 구상하는 것부터 출발! 친구는 지금 어떤 거 만들고 있어요? 여기 앞에서 여기 앞에 막 서서 막 뭐가 있는지 막 낚시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장소를 만드는. 구상이 끝났다면 그에 맞는 재료를 선정할 차례. 우리 학생은 빨대를 주 재료로 사용할 모양이군요. 빨대 위에 나무를 쌓는다. 와, 소재의 컬래버레이션! 신종 뗏목의 탄생을 기대해보고요. 다른 팀에선 나무 젓가락이 활약 중인데요. 개인적으론 이건 굿 초이스라고 생각해요. 왜냐고? 원래 뗏목은 나무잖아. 나무는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에 잘 겨울 뿐만 아니라 튼튼하기도 하니까. 아는 체 좀 해봤는데 별로였나? 이걸 어떻게 볶으면 더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을까? 지그재그로 이것도. 그냥 이렇게 쭉 철사를 이렇게 놓으면 풀리면 몇 개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하면 몇 개가 사라져도 남는 게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저쨌든 나무 젓가락을 철사로 이어준다는 그 말이죠!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 물에 더 잘 뜨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운 모양인데요! 여기서 선생님의 꿀팁 들어갑니다!
빨대를 붙이면은 더 잘 뜰 것 같거든요. 오. 이 굵은 빨대 이거. 그러면 우리 빨대 끼죠. 이렇게 연결한 거에다 대고 밑에다가 이렇게 쭉 붙여주시면은 네. 더 잘 뜰 것 같아요. 학생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에 선생님의 야무진 성깨까지 보너스! 이들의 합작품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 저기! 이 요상한 대목의 주인공은 서설마! 무름씨 전 잘 모르겠어 가관이다 정말 어렵다 이건 뗏목 모양이 아닌데 아니 이거 딱 보면 뗏목이야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뗏목 같아 이야 뭐예요? 뗏목이 뭐라고요? 장작으로 써야겠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쓰레기인지 장작인지 정말 작작 좀 했으면 좋겠네요 완성! 무름치가 장작 쓰레기를 치우는 동안 친구들의 뗏목도 점점 모양을 갖춰가고 위쪽으로 해서 얘를 넣으면 돼 그러면 얘가 지탱을 해줄 거야 위아래로 하나씩 만든 거야 오호라! 부력을 높이기 위해 나무 젓가락을 가로 세로로 엮어주는 센스! 선생님! 뗏만 멋쟁이! 여기에 활용 점정 돛을 달아주면 저 멀리 태평양까지도 문제 없겠어요! 완성! 이거 한번 이제 띄우러 갈까요? 네! 자, 가자! 예! 잠깐! 그 전에 배가 물에 뜨는 원리를 좀 알고 가야지! 자, 설명해 줄 사람! 부력등. 어, 부력이요? 네. 부력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는 거에 대해서? 물에 뜨는 힘이요. 오. 네, 그렇습니다. 뗏목과 같은 배를 물에 띄우기 위해선 부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력을 높이기 위해 빨대, 나무 젓가락, 수수깡과 같은 가벼운 소재만 이용해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준 것이죠. 선생님, 그런데 점섬처럼 물에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잠수함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의 방이 하나 있어요. 잠수함이 물에 떠 있을 땐 그 방이 공기로 가득 차 있지만 물속으로 들어갈 땐 그 방을 공기 대신 물로 채워준단다. 아이 그러면 배의 밀도가 물보다 커져 배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지. 그럼 물을 밖으로 내보내면 어이 구절하네 맞아요. 배가 가벼워져 즉 중력보다 부력이 커져 수면 위로 뜨게 되겠죠. 이 신통방통한 비밀의 방을 우리는 밸러스트 탱크라고 부른단다. 자 부력의 원리를 머리로 이해했다면 이제 부력을 눈으로 확인할 차례. 따따따따비 아야 떼먹 평소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현상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 즐거움과 뿌듯함이 배가 된다는 것 내친김의 뗏목 레이싱도 고고싱 여기까지 먼저 가나 자 하나 둘 셋 아무나 이겨라 어이구 어이구 근데 넌 어디 가니? 물장구도 치고 뗏목도 띄우고 호기심 원정대 참 잘했어요.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곤충들과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비싸고 화려한 장난감과 게임기 대신 오늘은 시천에 깔린 자연물이 아이들의 놀잇감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는 곳
아이들의 호기심과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그 이름 바로 자연이죠. 어떤 게 물자라예요? 요거랑 요거 조그만 애라에 지금 발라던 뒤집네. 지금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어떤 게 신기해요? 처음 봤는데 실제로 물고기야 뭐야라. 세 사람의 수확은 뭐 월척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린 모두 친구인걸요. 친구들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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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뭐 아무것도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자연과 우린 이미 하나가 되었는걸요. 자연은 그저 바라만 보는 대상이 아닌 온 몸으로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 원정대가 물고기와 술래잡기를 하는 그 시각. 강의 반대편에선 고학년들의 심상치 않은 활동이 도착되었는데요. 영치기 영차 영치기 노를 쳐라. 협동심의 끝판왕 래프팅 팀이 보이고요. 그 옆에 이 커다란 물체는 뭐예요? 물에 뛰어노는 걸 보니 신종 물놀이 기구인가? 이 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둥근 플라스틱 공 안에 또 다른 공에 사람이 들어가 언덕이나 비탈길을 구르며 내려오는 레포츠 기구 조브입니다. 뉴질랜드 공학도들이 물 위를 걷는 상상을 하며 고안한 장치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공 속으로 들어가 공의 앞부분으로 발을 내디디면 바깥쪽 공이 회전하며 앞으로 움직이게 되죠. 야호! 오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난 두 사람 겁먹던 힘까지 다해 달려! 그런데 안전장비 없이도 괜찮냐고요? 바깥쪽 공과 안쪽 공 사이에 적정 두께의 공기층이 있어 완충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보기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를 뚫고 물 위를 달리는 스릴 만점 래퍼. 그러나 즐거움이 큰 만큼 체력도 스피드하게 방전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온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 알고 있죠. 오늘 자연 체험 완전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나 더 놀고 싶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보고 싶어서. 언제 갔다 왔어? 우리 오늘 벌써 끝난 거예요 지금? 난 이제 몸이 풀렸는데. 아 그러니까 나도 조빙 한 번만 더 타면 완전 잘 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진짜 금방 간 것 같아. 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또 친구들이랑 놀러 오면 되지. 느낌은 오늘 어땠니? 형 배처럼 완전 재미가 빵빵 빵빵. 쓸데없이 솔직하고 그래. 어쨌든 오늘 재밌었으니까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보자. 즐거움이 가득한 자연으로 놀러오세요. 오케이 내추럴. 궁금해서 묻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연. 흙과 불의 예술. 도자기 빚기에 도전한 세 사람. 도자기 만들자고 한 사람 나와. 여기 데리고 온 사람 나와. 정성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탄생하는 도자기의 숨겨진 화합. 이지 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저 뭐예요? 뗏목이에요. 뭐라고요? 넌 알고 있니? 모르니? 이거?